할렐루야. 지상명령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실 성령 하나님.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실 성령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우리 모두는 빛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빛이 되리라. 어둠을 몰아내 어둠을 몰아내 전에 없었던 권능을 받으리라. 전에 없었던 권능을 받으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질 증인 되리라. 오리라 온 열반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수 없는 평강을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신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우리 모두는 빛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빛이 되리라. 어둠을 몰아내 어둠을 몰아내 전에 없었던 권능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주의 증인 되리라. 오리라 온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신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시면 임하시며 우리 모두는 빛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빛이 되리라. 어둠을 몰아내 어둠을 몰아내 전에 없었던 권능을 받으리라. 전에 없었던 권능을 받으리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리라. 오리라 온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리라. 오리라 온 열방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생명 주께 있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주 안에 있네 간절한 소망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간절한 소망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주를 맺는 소망 주를 맺는 소망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신경하심으로 다니엘 철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사에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루 동안 진리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시 아름다운 저희들을 되게 달라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달라고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열심히 진리 안에서 손 속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나갔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에 합당하지 않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죄부를 사하시고 더 정결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며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을 대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입술을 대며 성과 사랑의 아름다운 입술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깨우쳐 깨닫는 것마다 아버님이 앞에 나와서 미루게 하소서 아웃게 할 수 없어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그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방해하고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의 마음을 방해하는 도를 고쳐난 것들 일곱 개를 물리쳐서 없으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님 기쁨되고 충만함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로부터는 샘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나 기도하옵나이다. 육신의 상관 하나님과 운수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빛 가운데 달려가며 성과가 달려가며 하나님의 성과 사랑의 감동이 되어 더 온전히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민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곳곳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님의 참고한 천사 성령의 빌다움으로 짐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바이시어서 하는 기쁘고 충만한 암 안단 기도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때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린나이다. 더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저희들을 되게 좋으시기를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죽어지는 미래같이 나는 죽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과 사랑만 가득 차게 하시고 더 선하가 아름다운 아버지 나의 모습 되어서 한 보시가 아름답게 올려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이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영혼들이 진정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나 기도하옵나이다. 걷고마다 금고할 때마다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나를 위해서 전 세계 곳마다 안전한 평강을 실하겠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마다 안정을 주고 편안을 가해 주옵시기는 나 기도하옵나이다. 전 세계 여러 가지 아버지의 소문과 아버지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가해 주옵시기는 나 기도하옵며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라는 전 세계 민족 대 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믿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전 세계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나온 아기들 넘나이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바 되게 도하시어서 안정을 이루게 하신 바 되게 도하시고 서로를 헛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고 용서하며 암되게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나온 아기들 넘며 아버지 이 나라가 민족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나온 아기들 넘나이다.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더 아버지 껴 있는 교회들을 되기도 하시고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나 기도하옵나이다. 이날에 아버지며 또 경제적인 안정도 허락하여 주옵시기 원하나 기도하옵나이다. 곳곳마다 하늘로부터 제명처를 가셔서 밝게 아름답게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 오신 은혜 가운데 아버님 잘 살게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암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아버지 오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며 천국을 향하여 더더 겸사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대게 도와주시기 원하나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젊은이들도 아버님의 우리 아버님 연세든 분들도 아르나 학생들까지라도 선을 찾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때문에 기도하옵나이다. 낮에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 올리겠습니다.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이죠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이 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온전히 남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제는 살을 깨뜨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살지 맙시다 주 안에서 내가 죽는 내가 되게 앞서서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신 그 말
문자를 드립시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께 가져와 그 반응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위에 입맞추고 여러분의 삶 지금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나의 교만입니까? 십자가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습니까? 우리 오직 주님 앞에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뒤로 나의 마음에 무엇이 무겁게 합니까? 무겁게 하는 것을 깨뜨려버립시다.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성부여 의지없어 성부여 의지없어서 죄물을 쓰는데 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기도하며 내가 죽어져서 하나를 미랄 대신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죄물을 쓰는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함당 주님께서 난리의 산을 미랄 되어서 지고 주시며 이 땅에서 엄내어 지고 주시고 30배씩 100배 열매를 맺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어 나옵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난리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원하는 기쁜 저희들을 모두가 되게 와 주옵시기 나기도 없나이다. 설 것을 아버지며 이제 주님 안에서 아버지며 지고지고 버려지게 하신 바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된 능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나기도 없나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처절히 십자가 달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며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죄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만 죽어지지 못한 내 모습, 내 자녀가 살아있는 내 모습, 아버지여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아버지여 주님만 아버지여 살아계시는 주님만 있기를 원하며 나는 죽어져서 주님이 아버지 하늘의 미래를 대해서 달려 죽어져 주신 것 같이 저 아버지여 내가 죽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혈기를 집어 버려버리고 죽은 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 기도 하면 하나고 속상하고 힘든 이 모든 것도 죽어지고 없나는 없게 하여 죽었으기 나오나 기다렸나이다. 내가 죽은 데 무슨 일이가 나오며 내가 죽은 데 무슨 기분이 나쁘겠나이까. 아버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아버지 체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온전히 버리지 못한 내 모습 이제는 진리가 철가하면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하여 죽었으기 나오나 기다렸나이다. 예수 그때 안에서 아버지 내가 있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성귀한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매워 아버지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살 것을 오늘 신고 아버지의 새롭게 아버지 내며 생명을 나오는 것이고 죽어질 때 하나님 오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혈기는 죽어지고 아버지의 새로운 생명을 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움은 아버지의 죽어지고 아버지의 죽어져서 예수의 대연상을 입는 내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 나오나 기다렸나다. 불평했다이다 무했다이다 속상했다이다 아버지의 진리간에 더 달려가고 달려간다면서도 순간순간 아버님요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틀이 아버님요 살아 역상을 봅니다. 아버님요 철저히 죽어지게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없게 원하여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참 없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는 참평강과 내가 나를 강건케 하신 바 되기도 와 수없이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바보가 아닌가. 아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아버님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보였기 때문에 실패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너무나 존경하신 아버지께 계속 원하기 바라는 그 길을 가게 해서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아버님 여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이르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같은 놀라운 산을 가시고 날려야 십자가 친 주님 나 같은 자인 살리신 주님 눈물로 강구했던 첫상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태워져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삶 대기도 할 수 없으기 너무나 기다렸나이다. 순간이라도 수천가시를 일절에도 아버님 내가 살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는 없고 질만 있게 하시고 나는 없고 성령의 아름다움만 있게 역사여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나는 없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아버지며 머리 된 사람이니까 내가 아버지며 이렇게 아버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아버지 기도를 하고 달려왔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아버지며 소절할지라도 겸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고 내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 되게 주고 죽어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철저히 나에게 들어지고 없어지고 아버님의 안면가위로 순종하면 내가 아버지의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에 성결한 말씀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달려가며 은혜가 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나와 기다렸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늘을 돌아오며 내가 아버지여 치고지고 선하게 아름답게 내 입술과 사랑에 넘치고 내가 넘치는 진리 말씀으로 아버지 행하여 달려가는다고 생각하고 나
왔다 한다 할지라도 순간이라도 승급실을 할지라도 아버님 더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바 되는 진란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도 와 수없이 나온 학기들 넘나다 전능하신 아버지 날 구원하신 아버지 천국신 아버지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내 마음이 아버지 내가 죽어질 때 내 마음은 천국이 나이다. 들불 하늘을 본다 해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아버님의 공기 하늘을 아버지 숨을 쉬는 것도 얼마나 강한 숨이 상쾌하고 아버님 내 공기가 공기를 숨을 쉴 때 상쾌하는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며 살아 역사한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한다면 아버지며 숨 쉬는 것도 턱턱 막히고 아버님 거부할 때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산천천을 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꿰어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산천천의 아름다움을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여 또 좀 있으면 울창한 아버지며 수비 벌릴 것이나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게 천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며 칠수 따라 창의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셨나이다. 천지하신 아버지 믿고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천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섭려우리 오묘한걸 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진리안에 순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자님 진리안에 오직 한 명가위로 순정하셨나이다. 하라는 걸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았고 아버님이 버리는 걸 버렸고 지키라는 걸 지키시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나이다. 나는 그렇지 못했나이다. 덤벙 달고 언익처에 그래도 많고 온전하지 못한 나였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우리 목자님 나를 사랑하셔서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전히 아버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님요 더 온전하지 못한 아버님 내 모습을 나타내 본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점에 가시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참 멋있는 노래당회장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성과 사랑으로 상대받지 않냐고 모든 영혼들에게 명령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의 손마가 사랑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만 이렇게 저 자상하게 섬세하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했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거 싶은 대로 이랬던 아버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이제는 그렇지 말게 추억시키는 원하며 또 자주 봅니다. 내 입술에 선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할지라도 다 아버지며 장성하였고 최정드립니다. 내가 마땅히 성교할 것이고 마땅히 아버지며 성과 사랑으로 아버지며 정병하고 성교할 것이나이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교할 텐데 아버지며 더욱더 아버지 내 마음에 겸백 겸손한 자가 되기도 와 추억시키는 원하기도 합니다. 말을 한번 했더이다. 용서해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 한 번도 생각하면서 말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한 번 했던 말들 용서하시고 성과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아버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내 갈 길 더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 아버지 원하기 바는 온영을 하여 아버님을 달려가며 더 깊은 성결을 하여 달려가며 예수 그 대운상을 입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도 하시옵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목자였으면 어찌 하셨을까? 당장 믿음에 계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이제는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내 자아가 깨질 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며 혼자 있어도 감사가 되며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내게 주는 사랑에 나는 가득 차서 아버지 행복하고 즐겁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래 차선을 기쁨에 나는 가득 넘치게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처막이나 꿈꾸는 예수 무슨 것에 천국했나이다. 아버지며 그 모든 골짜기에 살면서도 내 마음은 행복하고 기뻐했고 단칸방에서 아버지 다니엘 잘라서 기도실 만들고 아버지며 이렇게 가기로 했던 날짜라도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나이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불 같은 집에다가 아버지며 얼마나 아버지 큰 방에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으며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 10년의 가운데 얼마나 마음껏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게 신나면 모두 충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있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산을 온전히 다 찾게 해야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하옵소서. 말과 성과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이루게 하신 마디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 가운데 더 뜨겁게 아버지 나의 삶을 뜨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도 옵나이다. 아버지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원하기도 옵나이다. 온전하지 못한 나의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원하기도 옵나이다. 힘들어 아버지며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힘들었어.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아팠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입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옵시기로 나 기다려오며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강건케 하시고 내가 더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도 더 지치지 않냐며 앞을 향하여 천성을 나가여 또 달려갈 날 달려갈 수 있는 그같이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되기도 하옵시기로 나 기다려옵나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생각으로 아버님의 천굴레에 달려갈 수가 있으며 아름답게 나아갈 수가 있나이다. 이런 축복받은 내가 뭐 때문에 아버님의 힘들었고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고 뭐 때문에 아버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는지요. 아버님 뭐 때문에 그랬는지요.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뜨려버리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옵시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그러므로 말을 하나 할 때에도 생각을 보고 말하겠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상대에게 아버님은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어떻게 할 때 상대가 합병을 이룰까 아버님의 잘 훈련을 하여 온전하게 한 단자가 되기도 하시고 마음이 온다고 즉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해서 상대에게 어떻게 될까 이 말을 할 때 상대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며 말을 하는 자가 되기도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좋은 소리도 좋지 않은 소리도 아버님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서 마음에서 아버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상관없이 뚝뚝 던진 말들이 상대에게 상처를 줬고 상관에서 뚝뚝 던 말들이 얼마나 아픔을 줬는지요. 이제는 아버지 성격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여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오래 참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오래 참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너무나 급하였습니다. 상관이 급하였고 행동이 급하였고 아버지 모든 것 급하였나이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혼전해 간다게 하나님 보시기 한다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는 가운데 온전하게 또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볼 때에도 내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현재가 되기도 할 수 없으게 너나 기다렸나이다. 실수를 하지 말게 해 주옵시게 너나 기다렸나이다. 생각하면 아버지의 실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명목자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당자님도 그 같은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날짜라도 똑바로 걸으며 아버지 말 한마디 하는 날짜라도 생각하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야 더 예쁘고 아름다운 말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냐면 상대에게 아버지는 힘들 수 있는 말을 가며 그 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나이다. 이제 나도 그리하게 해야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부탁하며 하는 그렇게 아버지는요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소중히 여겨야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내가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상대 나를 소중히 여겼는데 나는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달라고만 하고 했나이다.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게 없어서라고 아버지 간구했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무릎 꿇고 아버지 간구하니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바가 되기도 하셔서 상대를 소중히 여긴 바가 되기도 주옵시기 너나 기다리면 상대를 귀히 여긴 자가 되기도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내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 내가 나를 상대가 나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를 소중히 여긴 자가 되기도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아버지며 내게 체리를 범한 것 같으며 아버지 한 번도 쳐다보고 눈을 긁을 때도 있었나이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아버지며 누구로 아버지 나타나 형적으로 나타났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는 그렇지 말게 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며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과 사랑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차가 되기도 하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게 하신 바 되기도 하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님여 진란에서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선하고 착한 빛을 비추게 하신 바 되기도 하옵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께 받는 것은 아버님여 나 착한 액시라 말씀했는데 곧 모양만 착한 것이 아니라 마음 기쁨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음 기쁨에 마음 깊이 있어도 아버님 착한 마음을 갖게 라고 말씀했나이다. 겉으로는 착한
생각하면서 마음에서는 저 사람 자손 왜 저럴까 하며 자살을 미하고 판단과 정당하지 않다면 이건 착한 것이 될 수 아니라고 말씀했나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듣며 기도했는데 아버지 이제 깨우치고 이제 깨우치십니다. 고멸만 착한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에서 아버지의 착함이 글장기로 나타내 보인 바가 되기도 하시고 내 속 안에서 감사함이 글장기로 나타내 보인 바가 되기도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한 자가 되기도 하 접수기는 워낙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들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들입니까? 인생의 고달픔을 가는 길을 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글장기를 바라해서 아버지 그 착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바가 되기도 하시고 글장기를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룩한 글 형상 앞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접수기는 워낙 기다렸나이다. 거룩한 글 형상을 읽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접수기는 원하며 그 사랑으로 나 마음을 채워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삶에게 도와주옵소서. 나 기다렸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다시 주님의 사신같이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땅에서 성과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듯이 나도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옵소서. 나 기다렸나이다. 사랑과 용서는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사랑과 용서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돈도 주지 않느니 용서와 사랑하지 못하고 미하고 세워 질투하니 아버지 돈도 따르지 않고 도망가고 멀리 멀리 도망가며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가 진 아버지의 값없이 그립다 하시고 값들 값없이 날려야 싶다가 달린 침의 사랑으로 나 또한 아버지여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기도하며 그때의 사랑으로 온전히 역사할 수 없소서. 나 기도하옵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첫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간구했던 그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보혈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며 하고 동의하고 자복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을 닮아갈까 하며 기도와 간구와 사랑으로 살았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내가 진리라 입니다.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되기도 하시고 진리 안에서 빛감대 달려가므로 아버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을 바라는 내가 되며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기도하옵나이다. 이 진리 많은 영혼들이 금때같이 양때같이 때같이 아버지 오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천빛된 예수의 빛이 마음의 영혼들에게 가득가득 넘쳐서 아버지 원한 기뻐하는 성결의 복음으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한 영들을 아버지나 참된 군의 방주 안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태한 삶한 사람 되기도 하시고 당장 미치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성결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며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언제 생각을 될까, 언제 아버지 우리가 한단 아버지의 창고에 살 사람 될 것 될까, 나는 어떻게 운전하려 할까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갈 거야 새 삶 낼 거야 고백했던 또 들드렸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대인데 들어보니 우리가 새 삶은 아버지 멀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참으로 방황했던 저희들, 아버지 나는 참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방황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샘을 쉬고 축복해주셔서 새 삶 꿈과 비전으로 가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지고 하나를 미랄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안단 열매 맺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함께 연합되어서 거룩한 자들을 되며 주님께서 가진 것을 잘 감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나 기다려며 아버님여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님여 성명적 능력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 한단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님 목자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님 목자님은 우리를 아버님 새 삶에 인도할 거야 목자님 계신
내가 갈 수 있어 하면서는 담당하게 나는 세상 내 거다 하면서 소망으로 산으로 달려갔던 우리들이었나이다. 그런 아버지며 목자님께서 아버지며 같은 혐오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땠나이까. 세상은 언제간지 없어졌고 아버지의 꿈과 힘들었고 낭만있고 걱정스럽고 언니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세면을 세워서 세상의 소망을 넘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나날 수 있다는 은혜를 베풀어주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목자님, 우리 당장이 함께 우리는 세상을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 사는 깨지고 합력 썰고 우리 더럽고 좋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아버지께 원하기 바라는 제대를 되기도 하시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죽어지고 없어지고 생명도 능력되어서 하나님 원하기 바라는 제대를 되기도 하시옵시기 원하기도 합니다. 혈기하시 어찌 아버지의 세례를 위해 삶을 갈 수가 있고 아버지의 미움과 시계 질 수가 있으 어찌 우리가 세상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나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머리에 가시 멸려간 후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명으로 판단 정대를 통하여 그런 생각을 통하여 가시 멸려간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성과 얄말의 아버지 뭐 피해 못 받고 피해를 심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럼 아버지의 십자가 달려 못을 박아 아버지의 십자가 체형을 당하셨다고 말씀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신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편안하겠나이다. 편안하겠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본성적인 우리 아기 모습은 우리를 몰랐던 우리 의아태를 깨우치면서 아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안될 것 같고 나는 너 도저히 안될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의 배가 달려 돌아가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 모두도 죽어질 수가 있나이다. 우리 자는 깨질 수가 있나이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만드는 의아틀들 아버지 깨지게 하신 말에게도 하시고 내 자는 아버지며 죽어지고 생명과 능력을 한답게 나와 세상의 소망과 사랑으로 넘치어서 그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하기를 염나이다. 놀라운 축복을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귀한 자단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말씀의 강물과 들로 우리 마음에 적시고 하신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행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행하기로 합니다. 아버지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는 미래를 된 것인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는 육은 죽고 아버지의 영혼을 살고 아버지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영혼을 살아서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아름다운 새 삶을 더더욱 겸차게 달려가며 우리 목자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새 삶을 향하여 더 겸차게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당자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 삶의 천진 또 천진하며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님 출애굽에 나와서 아버지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유단을 건너고 아버지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당한 군사가 되리되었나이다. 우리 모두도 이제는 강하고 담당한 군사들을 낼 수 있도록 터접치고 아버지님 제일 말씀으로 아버지 오직 안명과 해로 아버지 이스라엘 때치고 참자미를 참자하는 우리 모두 가 되고 아버지님 여호수아 함께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몇몇 영혼들이 당면 함께 저 아름다운 새 삶을 향하여 아버지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세계를 이루기 위해 선택을 나가며 가족 복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누구마다 죽어져서 아버지의 전대일마가 천원지를 맺히며 거룩하고 할로부터 기쁨과 충만함과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달려갈 때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영적 믿음과 충만함으로 마음의 손도 응답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믿나이다.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가운데 우리를 변화되고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없나이다. 작게 해야 접수기는 원하기도 없나이다. 죽어지는 거 내 머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현상에 온전히 막이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뜻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저의 모대가 되며 편안한 생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93장 올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그대는 씻기어 입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잠들지 않은가 그대는 잠들지 않은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얼른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때나 어디든지 여러분 진짜 뭔가 가사가 다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 고기 깨끗한 거룩한 새나포 거룩한 거룩한 나거든요 새나포 수부다 나가요 신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할렐루야 고열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성령 받으라 죄 버리신 다음에 정의의 불새를 씌워서
오늘 찬양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며 우리 중에서 오늘 내가 너를 부른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을 안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최후 3장을 신남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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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불러 충만을 머리 하옵소서. 너나 기다렸나다. 주여 깨일게 하여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다.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나의 어찌를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기를 원하며 저들 겸사에 달려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나이다. 아버지는 내 것이나 아버지 것이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같은 날 그 가운데 감동이 되고 충만을 내며 충만을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다. 감동과 충만함으로 우리 안정적으로 충만함으로 타여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는 사랑은 증일 정말 충만하였사옵소서. 받게 도하시고 은혜의 감동과 충만하였사옵소서. 한걸 돌게 하옵소서. 받게 도하시고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다. 아멘. 불과 어떤 성령이 아버지 안에 충만케 하소서. 뜨겁게 자기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형상 앞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다. 불의들 강구가 성결되기도 하소서. 너나 기다렸나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스마일 가라 마이크엔 데라 마이스마 할렐루야 스마일 가라 마이크엔 데라 마이 흘러버려 옥사여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치료받으라고 말씀했나이다.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응답치겠다고 말씀했나이다. 마음의 권대로 푸른적 강구하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뜨거워지게 하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이내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광 영광 누르게 하시마 너가도 하시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어떻게 급작에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형상 앞에 내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달려간 내가 그리도 할 수 없으게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들로 세상 나를 아들로 고마이 가라바이 겐데라 말씀아 불러버려 역사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불러버려 역사 주옵소서. 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함으로 영광 영광 돌게 하시마 되기도 하시고 그러간 주 명상 앞에 온전한 때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그리하여 엄내와 책을 태우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불러 책을 태우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기다렸나이다. 불과 전성의 충만을 막게 하시마 되기도 하시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나의 역할은 연약함을 강력하게 역사하시마 되기도 하시고 달리가도 불가한지 않냐면 때가도 변화하지 않냐며 그 혼자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통당을 되고 충만을 힘들며 은혜의 자녀가 충만하여서 아버지 영광만 돌리들에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들로 아멘 아멘 아들로 고루고루 레스날라 가를로루 고마이카 가르바라바이크르벤도루 셀러르랄랄랄랄 레스가루 고마이카 가르카르 레슬라르 고미가르바이크르벤도루 에르바르바이크르벤도루 셀러르랄랄랄로 고마이카르바르바이크르바이크르벤도바르바이크르벤도바르 불러보려고 사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내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며 영광영광 돌리게 하시마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영사 앞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충만 충만함으로 능력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성령의 불러오나 사랑으로 뜨겁게 차게 달려가게 하시마 거룩과 깨끗하고 정결한 안전제가 되어서 늘 내 맘에 성령의 주권을 받고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그리고 난 없고 주만 있기로 너나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내 맘을 주관해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성령 무슨을 벗어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세간 호미가라바이 기르빈다 바라바 가르바라바이 기르빈도루 세스나를 하르바라바이 기르빈다 바라바이 기르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절그대 무슨 매라 민자의 능치보다는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함으로 영광되게 하소서. 내가 더 믿고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네.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나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여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날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 아멘 할렐루 아멘 할렐루
연해선 너를 감마가로 가라바라바그르벤도르 세스 나를 나를로 고마겠다라바라그르바그르벤도바라바그르벤 아버지 능력과 사랑에 충만케 하소서 그렇고 곤자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렇고 그 생상을 잃고 악이 없다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빛건대 살리감으로 말미암아 춤은 나는 나는 춤안에 이목이 없으면 되기도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나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졌으니 너나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되어졌으니 너나 기다렸나이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 충만함으로 나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나와 온전하게 충만하게 되기도 하시고 이제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불가지의 충만함으로 그냥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명절을 도와주시기 원하며 축식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밝은 성령성과 성령들을 받기로 원하 기도를 넘나다 밝은 성령성 성령들을 받아서 달리고 불러 영광 영광 돌려드리게 성령들부터 맥도로 터져주시기 원하 기도를 넘나다 아멘 불러 불러 오 이스마 이가라바이 켄자라마 오 마이 가라바이 켄자라마 이스마 내 성을 깨뜨려지게 하시기 바라기도 하시고 아버님 내가 7일만에 아멘하게 하소서 아버님 내가 당장 말씀에 아멘하게 축식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진리 말씀에 아멘하게 하소서 아버님 내 당장 말씀에 아멘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측은하시고 날린다여 축식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그래서 일체 괴력 없는 온전한 자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자가 되며 믿고 영광 지르면 나아가게 부족됨이 없는 그런 자가 되기도 와 축식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모르 구마이카 바라바라바이키르벤도르 세일나데날날라 바라바라바이키르벤도바라바이키르벤도바라바 오레스마이 가라바이키엔자라마이스마 더뜨거운 자가 되기도 왔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합니다 하늘을 놓으시고 좁아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마되기도 와 적시기는 원하기들 넘나다 하늘을 놓고 좁아여 적시기는 원하기들 넘나다 사상의 충만을 명하게 하스마 되기도 해서 적시기는 원하기들 넘나다 주여 우리 자를 깨지게 성령의 불사를 가해 적시기는 원하기들 넘나다 성령의 성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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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소서 되기도 와 불러주기도 와 성만하게 아버지의 상달려 아버지의 배틀에게 적다 아버지의 억대미 없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다렸나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마 아멘 아멘 아르바르키르바르키르바르 예수마 오물 가르바르키르바르 예수마 가르바르키르바르 더뜨고 깨끗하게 달리는 자가 되기도 하소서 빛깔의 달리감으로 영감 돌리게 하소서 되기도 와 주시기 너나 기다렸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가는 자가 되기도 와 주시기 너나 나다 아버지여 마음을 영원히 품음마다 성령의 불사를 막이 하소서 보인 곳에 성령의 불이 막이 하소서 그에게 성령의 불이 막이 하소서 되기도 와 주시기 너나 기다렸나다 지역에 성령의 불이 막이 하소서 되기도 와 주시기 너나 기다렸나다 하나님의 내 사랑으로 축복을 다해 주시기 너나 기다렸나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다해 주시기 너나 기다렸나다 주님 하늘을 놓으시고 싶어 이만을 열어 척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다 주여 내 산을 다해 척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다 감당만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내가 달려함으로 영병을 누리게 하나 기도를 염려 기뻐 감사함을 달려하게 하나님 끝없는 산을 펼쳐주시는 사랑 안에서 감당히 누들일 수 있도록 척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바이 켄드라마 오 마이 가라바이 켄드라마 스마 오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바이 켄드라마 아이 가라바이 켄자라마이스마 아이 가라바이 켄자라마이스마 아버지 불러볼 역사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했을 때 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전해가신 아버지의 성령 주가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을 다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말이 진리의 말씀이오 성령 주가 내 말씀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주여 하늘을 놓치고 정말만을 열어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해야 적수기나 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들 너를 구마이켄 나라바이켄 셀라라라라라 셀라라라라라 셀라라라라 구마이카 가라바라바이켄 벤더바라바 아멘 아들 랄라 라라바라바이켄 벤더룸 셀라라라라라 셀라라라라 구마이카 가라바라바이켄 벤더바라바 바를 레스 가를로 아멘 나를 레스라 구마이카라바이켄 벤더룸 할렐루야 레스 나라바라바이켄 벤더바라바 불러볼 역사에 접수기 너나 기다려 넘나자 불러볼 역사에 접수기 너나 기다려 넘나자 감당의
나도 주만 알고 능력이 되고 내가 되며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의 뜻만 나타내 분발될 수 있도록 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오며 아버지의 빠른 뜻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버지의 차고 태우지 없으게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버지 내 생각을 깨뜨려버리게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내가 어려웠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는 자가 되기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내 자가 죽어지고 내 의가 죽어지고 실만 살게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주여 마이 가라 마이 캔자라 마이 스마 오 마이 가라 마이 캔자라 마이 스마 마이 가라 마이 캔자라 사랑과 남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순정한 순정의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아버지의 순정의 세상을 지내며 아름답게 나아가나 현재가 되기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나다 감당과 충만함으로 오 우리 스마일 가라 바이켄데라만 아멘 할렐루야 가르고 마이카 아멘 할렐루야 가르고 가라 바이켄데라 바라 바이켄데라 바라 바 아멘 아멘 하라 바라 바이켄데라 바라 바이켄데라 세스 나르르르 고마켄데라 바르켄데라 바이켄데라 바라 바이켄데라 아버지 은혜 능력을 다 숨바르게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은혜 능력을 다 숨바르게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진리와 온전케 하신 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승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 영광 누릴 수 있는 대가 되기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하늘로부터 제 명절을 다 숨바르게 되기도 하시고 즐거운 대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고 힐끔 내갈 수 있는 대가 되기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멘 할렐루 오 스마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 오 마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 주여 스마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 스마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 스마이 불리불리 역사에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버지 미안해서 원하기 바는 모든 사명들을 순정자에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때 세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감당하기를 원하기 기다려옵나다. 어떤 것 사는 날일지라도 주님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소서. 무엇을 한 날일지라도 내 생명을 다하도록 아버지의 갈비 되기도 할 수 없으게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진정한 갈비 되기도 할 수 없으게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말씀만 없어서 아버지여 말씀만 없어서 아버지여 아버지 말씀하고 달려가며 나가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멘 오레스카를로 오레스나를로 고마이켄다라 바라키르 바이키르벤다 바라바 이키르벤다 바라바 오레스마이가라 바이켄다라 말씀아 할리바레르 스마이가라 바이켄다라 말씀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영광 드리며 다리고도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되기도 하시고 그렇게 그 다음으로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기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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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마 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 오 마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 예수마 흘려버려 없애하시고 아버지의 축복과 나고 남겨 접속에 너와 나며 마지못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빛되고 내고 능력 되기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감당이 되어 충만함 되며 감당이 되어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아버지 명함 다 드리고 또 드리는 내가 되기도 와 접속에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감당이 되고 충만함 되어서 마음껏 마음껏 들려지는 내가 되기도 할 수 없으게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버지 불같은 성령 안에서 하늘로부터 능력과 재갈막이 너와 나를 기다려오며 하늘로부터 생과 생명이 와서 지금과 들리게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멘 할렐루야 내 생나는 꼬마이카 가르바르바이키르빈 노를로 나를 날날했을라 꼬마이카르바이키르빈 노바르바이키르빈 노바르바 불러버려 역사할 수 없으게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성리의 부림하며 은혜 부림하며 축복의 부림하며 영광감 돌리며 아버지의 선악의 반의 뜻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끝없는 사랑 깨워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주옵소서.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일 자다. 성령의 감당과 충만을 받아들일 자다. 불같은 불같은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목자의 주님 아버지의 충만께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강변의 순정할 때 아멘하고 순정할 때마다 불대고 능력을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소서. 맞춤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선한 죄를 감당하게 할 성령 충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막이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아멘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이 스마이 가라 바이 켄데라 마이 스마이 가라 불러버려 역사 주옵소서. 너와 나를 기다려옵나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리웠던지요. 성령의 감동을 충만해 받아들일지어다. 성령의 감동을 충만해 받아들일지어다. 마음껏 마음껏 쓴받아 나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영광들 나들게 하시며 나는 없고 주만 있기로 원하며 나는 없고 하거든요.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 내가 되기도 할 수 없으기로 나 기도를 넘나다. 감사합니다.
어제가 순장함으로 순장함으로 달려갈 때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능력 가상으로 충만함이 할 수 있도록 다접수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으로 최선을 승리하기로 나 기다렸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막게 할 수 없으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의 첫상에 충만함이 임하게 하였으면 되기도 할 수 없으기 너나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이 할 일자다.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이 할 일자다. 성령의 불로 역사할 수 없으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천사를 군대에는 아무것도 성령이 없었습니다. 오직 목자의 말씀을 하면하고 순종했나이다. 이제는 내가 누구 말을 순종해야 될까요? 아버님 내 하장님 말씀을 달려감으로 나의 남아있는 의아체를 다 깨지고 오직 아멘과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당과 충만을 받게 하소서. 불가등이 된 능력을 받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 사랑의 충만을 받아 영광영 돌리면 더 달리고 더 달리간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접수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순종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의 순종의 첫사랑의 충만함이 하여 더 뜨거운 자가 되기도 할 수 없으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내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 나라가 살겠다 살겠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내 성에 한복 때가 있고 내 성에 틀 때도 있고 아버지 내 해도 안 될 때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오직 아멘과 순절 때마다 하늘로부터 채울 것이나이다. 더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능력과 사랑이 하여서 감당할 때마다 생임이 오게 하소서. 성령의 감당과 충만해 받아들일지라 뜨거운 자가 되며 내가 만났던 아버지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목사 하나님 내가 만났던 아버지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나이다. 결코 내게는 아버지 수가 없고 결코 나는 힘들면 없나이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모든 삶에 어떤 걸 사람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기는 원할 기다렸나이다. 불같은 기도 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기도하시고 어느 때는 아버지님이 답답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걸 그 육신에 생각했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가 또 아버지의 기도하고 갈게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한자가 되기도 할 수 없어서 더 뜨거운 자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들을 나의 모습되며 감당에 달려간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할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은 어째가 듣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이 시간 참석하고 기도한 모든 마음의 영혼들 불같은 성령을 위해서 육신의 산을 깨뜨려버리고 없는 자아는 가운데 치고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하늘 불로 지금 불같은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할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감당과 충만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게 여쭈옵소서. 원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저기도 불같은 기도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접수기는 원할 기다렸나이다. 내는 알 수 없나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성령의 말씀서가 있고 내 안에는 아버지의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니 넉넉히 할 수가 있나이다. 나의 상을 얻게 하시고 부정적인 소리를 예인다 깨뜨려 버리고 아버님 나의 상을 얻나이다. 아버님 내 아버지 갈릴리는 어땠습니까? 내 내가 이렇게 됐다는 알리더라도 아버지 함께 계시며 나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면 나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 함께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는 곳마다 경건을 들으며 아버지 경건을 들으며 오직 아멘과 순장할 때마다 거뜩고 놀란 사랑으로 마음껏 아버지 경건들은 내가 되기도 와 춤추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마음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이젠 우리 입술 속에 부정적인 입술과 우리 입술 속에 내 육아틀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진리 안에 아버지 안에 아멘과 야시사 아버지가 나를 마음껏 쓴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으로 능력까지 이르게 하소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가 있나이다. 아버님 나의 이와같이 갈림에 많은 것 같이 저 또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가 있나이다.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을 만큼만큼 강조하게 하였으면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선악을 아름다운 뜻들만 아버지의 별점을 주시며 영광영광을 누리게 하였으면 되기도 하 접속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이스마이 가라바이 켄데라마 아멘 아르바이 기라바이 켄데라마이 이스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삶을 걷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워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자를 취하며 성령의 불을 충만함을 임하며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나온데 성령을 가지며 아버지의 날성검을 갖게 하시며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신나 아버지 아름다운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접속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이제는 우리는 가난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는 갑니다. 아버지의 새 삶을 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진영의 가운데 성결을 갑니다. 더 뜨겁게 자가 달려가며 믿음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여러분의 수혜가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주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보다 높은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어설길 따라 어설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 사 찬란한 빛이 눈부시라. 경사받던 그 일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생생히 떠올라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사명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자라했도다 충성된 종아 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아 이와 같이 수고하노라 이와 같이 칭찬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님께서 희생과 헌신으로 가신 이 길 오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가며 영혼들을 내 생명 다하여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 그 양떼들 저 또한도 그 마음에 품어 아버지께로 주님 께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길을 잘 가길 원합니다. 목자님은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오직 아버지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진 그 순간부터 오직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셨나이다.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기 위해 또한 아버지랑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하신 그 의미와 뜻을 깨우치시니 어쩌면 한 영혼으로도 구원할까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이라 한다면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여 양떼로 이끌었다 한다면 일체 아니하고 아버지의 참 자녀로 만들어 아름다운 천국에 이끌기 위하여 아버지 목자님은 그 모든 삶을 다 드셨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시간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가족들과 대화하며 식사하며 사랑을 나누기보다 산에 올라 아버지 앞에 면벽하며 기도하시며 그 말씀을 풀어받기 위해 메어 달리시며 몸부림치셨던 그날들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을 구하기 위하여 목자님께서 가족들에게 필요하여서가 아니라 영혼들에게 영혼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지 못할 그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 환란 속에 해결을 주기 위해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크신 권능 멈추지 아니하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살아오셨던 그 삶들을 제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목자님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셨는지요. 그런데도 가족과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날 행복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며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목자님께서는 개척 전 아버지 어찌하든 가족들에게 천국을 더 소망케 하기 위하여 또한 그 자녀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하게 세상에서도 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딸을 아버지와 딸에게는 수학 박사를 만들기 원하셨고 수학 교수를 만들기 원하셔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 방학이면 그 학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그 짧은 시간에도 띄워주시고 그렇게 지식 있고 지혜로운 자로 키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육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고 또한 목자님께서는 목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가족들에게 보낼 그 시간들을 양떼를 위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로 포기해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 크신 권능과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는 또한 만민의 형제들이 진정 영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며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 날지라도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모시며 어쩌면 목자의 그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여 지켜 행하리라 하는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짐은 바로 목자님의 희생과 헌신의 결실이나이다. 주여 저 또한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유익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이 될 것이며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기 위한 모든 날들로 더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양떼들인지요. 이렇게 목자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내가 지켜드리리라. 목자님 계실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목자의 말씀을 순종하여 목자님을 뵙는 그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양떼들이여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 이렇게 목자님이 아니 계실 때 더 충성하며 더 수고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사랑스러운 양떼들 주여 제가 어찌 이들을 책임지겠고 여들 어찌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지요. 주여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능력으로 인함이 없나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기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위해 아버지 앞에 메어달림이며 또한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그 놀라운 권능으로 영혼들을 푸른 초장 실마물가로 인도해야겠사오니 더 권능의 종 되어야겠나이다. 이것을 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 저는 모든 삶을 투자하며 살아갈 것인데 세임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며 기쁨이나이다. 목자가신 그 길을 기억하여 저 또한도 그 길을 따라감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인지를 느끼기에 감사하나이다. 더 면벽의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며 순정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기도가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되며 권능이 되어줘서 영혼들의 시험 환란을 물리치고 아버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며 그들로 인하여 해결받지 못할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료받지 못할 질병균들을 치료하는 큰 권능의 종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양떼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목자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아버지 그 모든 쌓은 간구를 통하여 아버지 또한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품 안에 함께하는 양떼들이라 한다면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사오니 주여 그와 같은 목자에게를 잘 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혼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각색 질병들에서 노인바 되어질 것이며 시험을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것이며 직장 일터에서 안전함을 얻을 것이며 아버지 응답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여 보장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형제들 세상 착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기도하옵나니 그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제가 기도한다 하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동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녀 장년 청년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이 허상인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실상이요 우리의 본향집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나 세상 삶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찌 이것이 참 믿음이라 하겠는지요. 혹여 의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리하여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의 쾌락 속에 살며 위계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간다면 때로는 양심이 있어 아버지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시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민망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으나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내 육체의 속을 쫓아 세상을 짝하니 얼마나 불안하겠는지요. 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겠는지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있으니 그러니 아버지의 원수 마귀니 나에게 아버 나를 주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신능력으로 은혜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연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대로 지켜행하는 것인데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가득임을 알아서 어떠한 내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이제는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듣고 보고 묵상하는 이와 같은 삶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또한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게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직장 상사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렇게 불편한 내 감정에 아버지 사로잡혀 있지 그것을 진리로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 항상 육신의 생각 속에서 또한 비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서 이제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이런 쓸데없는 아버지 육의 모든 것들도 더 어찌하면 편안할까 어찌하면 더 아름다운 천국에 이를까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이러한 영의 궁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생각이 아버지 또한 가득하다면 항상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또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육체일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까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망에 이르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왜 지옥 가는 길에서 아버지 헐떡이고 있고 헤매고 있는지요. 죄한이 도관이 되겠나이다. 아버지 아무리 젊은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느 누구든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어느 누구에게든 내세가 있습니다. 혹여 내가 이 땅의 삶을 많이 산다 한들 내 육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한다면 결국 그 사망 아버지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우치고 깨닫게 없어서
때로 어떤 이들은 내가 세상을 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징계도 임하지 아니하니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있다가 또 때가 되어지면 나도 회개하겠지라고 바랍니까? 그러나 원수마귀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늪과 같아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임을 깨우치고 깨달아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끊어내며 육체를 들어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능력 주시고 내주셔서 이제는 사망의 길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선택하며 그 길에서 아버지 이제는 행복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서운함, 이러한 피질리 약한 가정, 감정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세상 착하지 아니한다면 성결은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변화되고자 한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아에 머물러서 내 감정이 우선되어져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야지라고 바랍니까? 아니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되는데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서운한 마음, 싫은 마음, 미운 마음, 슬픈 마음을 내가 변화시키면 누가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험담하든 상관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내 선을 쫓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여 주실 것인데 그런데 내 안에 악한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며 상대와 원수 맺게 하는 이와 같은 것임을 그러하니 내가 육의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아직도 아버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얻을 수 없음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내 안에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얻지 못하여서 항상 멈춰있는 것 같았던 답답함을 아버지여 이러한 모습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 합니다. 영으로 깨어있다 한다면 항상 응답과 은혜와 축복, 믿음은 신앙은 살아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넘치는 은혜와 감동으로 응답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행복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은 왜 멈춰있는지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으시나 듣지 않으시나 이렇게 답답한 모습은 왜 그러한지 바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게 까닭임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결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만민의 양떼들인데 성결되겠습니다. 세루살렘에 이르러야겠습니다. 세루살렘 꽃가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아버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많이도 있지만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성결을 사모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단 말하리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양떼들인지요. 그러니 변화되고 깨워져야겠나이다. 머뭇거려서 난이 되겠고 멈춰있어서 난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성결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은혜 주셔서 자신을 저복종시켜 나아가며 더 아름다운 영혼들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들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게 하시고 악한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기 합리화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없어서 옆과 친구들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악을 바라면서도 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다면서도 나는 의롭다 말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내 모습이 그리함을 발견하여서 이제는 깨우지고 죽어지고 나를 저복종시켜 나간 우리 성도님들을 되어질 때에 아버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아름다운 영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응답 은혜와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는 오늘 당장 주님 감사합니다. 생물자에 달려가는 모든 곳에 축복과 은혜 가운데만 함께 하소서. 은혜와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때 이름을 하고 다음 나이다. 빛의 사자 드려 찬양 올리겠습니다. 빛의 사자 드려 어서 가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들리오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들리오 성령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찾아드리오 주님 나가시만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상과 건너가 힘을 다해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람은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교회 16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책자, 방송, 목자님을 통하여 하나같은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페루, 콜롬비아 페루 실장 이미경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콩고 케나 실장이 이미경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마음과 아버지 경관들에게 말씀 받으기도 하시고 그 세상 것은 이제 다음에 또 강구하실 것이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당장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나 전해 감사합니다. 세계선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민나들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져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나라와 어려운 성도들을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 만민의 죄정과 일꾼이 함께 도와주므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어지는 이런 아버지 일들을 보는지요.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만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과 함께 또한 교회들이 나라에 우리 교회들이 함께 도와감으로 협력감으로 큰 어려움들을 또 외면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소식들도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더 믿음 안에 우뚝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평안하고 안전함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우리 지역교회들이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또 이런 공격이 있었으나 아버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핍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과 주의정들마다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공회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 마음을 변개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히 나아가니 아버지 잡은 일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일꾼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여서 전도의 능력과 은혜와 기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모든 선교지마다 항상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꾼들과 주의조임들이 곳곳에서 아버지 손수건 집회를 이룹니까? 교회에서 또한 은사 집회 등 집회를 이룹니까? 크신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많은 주변 지역들의 나라들의 부흥으로 발전으로 전도로 열매 맺혀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4월 말에는 임비경 목사님 이렇게 콜롬비아 창립과 페루 창립을 위하여 출장합니다. 또한 페루에서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 또 콜롬비아 페루에서 아버지 스페인어권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로도 아버지 각종 매체로도 함께 동참합니다.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로 축복 가여 주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더 예루살렘에 도약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중남미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콜롬비아 만민교회와 페루 만민교회 큰 부흥과 축복이 임하며 또 특별히 페루에서 있을 목회자 세미나 위에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며 그 목회자들이 성계로 부흥으로 하나 되어지고 목자를 기억하며 아버지 더 깨어나며 더 능력 있는 일꾼들 주의종들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5월 초에는 임명 목사님 콩고 출장 이룹니다. 아버지 콩고의 창립과 또 콩고 만민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기 위하여 출장합니다.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아버지 또한 유력한 교회들을 방문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집회를 이룹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큰 거에 아버지 유력한 목회자와 교회들과 더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케냐 만민교회도 방문하옵나니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권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며 또한 모든 출장팀마다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주의종님들 선교사님들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그 놀라운 권능의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고 방문하는 곳마다 이루는 곳마다 영혼들을 만나는 이들마다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 고위층들을 만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필요한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해 줄 때 시험할란 문제가 떠나가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변화되며 아버지 또한 협력하는 많은 교회와 주의종들과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필요한 이들을 붙이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방송 선교 또한 문서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이 더 마음껏 드러나게 하시며 이 설교가 가는 곳 들려지는 곳곳마다 무수한 영혼들과 주의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MIS를 통하여서 많은 주의종님들이 목회자들이 아버지 더 권능의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며 선교를 아버지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종들과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이 말씀으로 더 세계 곳곳을 깨우며 많은 주의종들을 변화시키며 교회들을 아버지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방송 선교를 이뤄나가는 모든 일들 또한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곳곳에 세계 곳곳에 기독 방송들과 연합함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라 두 방송국에 이 복음이 전해진 바 되어질 때 듣는 이들 보는 이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 생명으로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 하시며 감동과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주의 그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뜻들이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들이 온전히 넉넉히 드러나며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충만함으로 아버지가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온전히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은혜로만 함께 없어서 영광 영광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로 아버지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들로 온전히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또한도 설교하는 그 모든 말씀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며 그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되어 많은 죄종들을 깨울 것이며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많은 이들을 주를 만나고 체험케 하는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새롭게 할 것이 없나니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온전히 맺혀갈 수 있는 이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이 만민을 통해 저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버지의 크신 권능이 전 세계 널리 널리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의종들이 놀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권능이며 아버지 어떤 목자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나며 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또한 증거이며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니 성결의 복음을 보장하시는 증거이옵나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만민과 하나 되어지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자 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평 아버지의 감동으로 임하는 권능의 역사들이 되게 없어서 이방인들이 이 권능을 듣고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진정신이 계시고 내세가 있는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런 말씀과 권능을 듣고 볼 때에 그 마음 안에 마음문을 여는 이마다 성령 체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같은 놀라운 역사도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목자님의 이 생명의 책자가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읽으며 아버지 그 안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통해자고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 아버지의 밝은 뜻들을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과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동과 충만함으로만 함께 없어서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부르짖을 쓸데 힘으로 나이다. 내주는 강한 성경을 찬양하신 다음에 성전 이전과 건축과 우리 아버지 물질과 모든 분야보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경이요 상태와 경기 그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마귀는
성격하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성전, 이제는 성격하시며 아버지 가난 부지도 대성전도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만군의 주로다. 만군의 주로다. 겁내지 말고 속고라 진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성적과 재물과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명예와 생명을 담대하기 내고 진리는 살아서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나이다. 아버지란 만유의 지킬 힘과 산성이 되어주시나이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버지의 일들과 아버지의 나라를 회방하며 이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나 결코 그리할 수 없나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빛은 오직 승리요 그 영광만이 나타나옵나니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를 재단을 통하여 만민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전할 성전 또한도 형통케 하시며 가난한 부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고 아름다운 대성전 또한도 부요한자를 보내시고 열왕을 보내시사 아버지의 크신 영광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는지요. 모든 것 아버지의 손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나이다. 아버지가 계획하셨으면 이루시며 우리는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하면 되어지는 것이옵나니 주여 우리 모두는 변화와 생명 믿음으로만 행군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난리에 난리에 소식이 딴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하고 안전하옵나니 이 제단 아무리 험한 파도 속에서도 아버지가 잔잔케 하셨고 안전케 하셨고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넘실거리는 그와 같은 파도 속에서 때로는 영혼들이 넘어지기도 아버지 때로는 그 아버지 우리 안에서 어려움과 힘듦이 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때에 승리케 하여 주셨고 이제는 평안함과 안정을 주신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성전 이전을 바라옵나니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원수마귀 사단의 진이 분쇄되어지고 응답은 혜와 축복은 영광만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들아 물러가며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들아 더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회방과 방한 어둠들아 물러가며 오직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응답과 은혜와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전의 성전과 진행하는 모든 과정 또한 그 일들 일어나가는 일꾼들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또한 우리가 달릴 때는 달리며 멈출 때는 멈추며 이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형통케 하시고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끄시나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나이다. 아버지가 역사하시나이다. 안될 것도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여 그신 영광으로만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도 형통함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우리가 지워지며 이루어될 모든 것들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세상 업체와 세상 몽의 일들과 함께 일어나가며 응답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이루어야겠사오니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이 응답의 열매들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아버지 응답의 소식들로 전할 수 있는 그날이 곧 가까이 이른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에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아버지 또한 신속히 일어나갈 것이며 어떠한 막힘도 없이 일어나갈 것이 없나니 아버지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 만나줘서 아버지 모든 좋은 업체들과 함께 이 모든 성전을 치어가며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리요. 하오나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주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점검하며 돌아
하고 없나니 우리 안에 화평이 있어야겠고 우리 안에 더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겠고 어떠한 죄의 담도 만들어서 난이 되겠으며 우리 죄종과 레이족들 안에 더 깨어 기도함과 아버지 앞에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야겠고 우리 장로님들과 일꾼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여 항상 영의 아버지 일들만을 이루어 나가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우리 각자의 예배와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니 향해 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를 가장 합당하게 이루시옵나니 먼저는 우리가 그릇 준비하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마음 안에 믿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 속에 아니 된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렵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순종으로 하나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져 아버지의 형통한 축복과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아버지의 천국에 있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들을 마음껏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또한 간증할 수 있을 때에는 이것도 형통하였고 저것도 형통하였고 이것도 아버지가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하나하나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날 일 만나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일꾼들에게도 가야 할 것 멈춰야 할 것 아버지 모든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지혜와 능력으로 이르게 없어서 일꾼들의 나감 속에 아버지와 힘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으나 아버지와 때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옳다 그러다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일꾼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충성함이 없나니 낙심치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더 행복으로 기쁨으로 천국 소망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버지 우리 모든 일꾼들은 서로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되 아버지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여서 또한 아버지 어떠한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여서 아버지 또한 믿음을 막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여 힘을 빼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가는 부지도 대성전의 일들도 아버지가 이루시며 형통함이 없고 아버지가 이끄시며 순간이 없나니 응답으로 은혜와 축복으로만 함께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시는 제단 찬양을 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제단 오직 순종으로 이루어온 제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혀온 제단 열매 맺혀온 성결법으로 이전을 세우셨습니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생명을 다하는 목자의 눈물과 눈물로 이전을 세우셨습니다. 생명과 몸과 마음을 다하시리는 당장 눈물을 감으로 이 모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신다라 감사함으로 이루어온 제단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입니다. 은혜가 열매 맺혀온 제단 열매 맺혀온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어 온 제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열매 맺혀온 제가
제단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제단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제단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제단 감사의 열매가 된 매치네 만민의 영혼들은 성전 오기를 너무 최고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했는지요. 코로나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득 차고 행복하고 천국 소망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내가 천국이다. 내가 이 내 마음이 성전이다. 내 마음이 아버지 기뻐하는 나다. 이렇게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요. 맘내 영혼들 재정으로서 일꾼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도자락 사업가서 나눠 먹고 그랬던 코로나 전에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과 충만을 감사함으로 달려갔으면 참 좋겠고 우리 사명들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종들을 생명당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되게도 주옵시기 원하옵기도 합니다. 한 영혼들 잃지 않냐며 그 영혼들을 살리는 마음 되게도 주옵시기 원하옵기도 합니다. 내가 죄종으로 됐던 초심을 갖게 하십니다. 되게도 주옵시기 원하옵기도 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아버님 양떼를 사랑하되 그 양떼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영혼들을 살릴까 하며 아버님 여체의 심령이 되어서 영혼을 살려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돌고 떨림으로 아버지라며 죄의 영광만 나타내 분배하 되기도 하 지옥수기 원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정이니까 나는 성을 받아야 돼 하는 노릇은 아버님의 죄정도 없고 오직 성김으로써 그 영혼들을 안다는 천국 새삼을 인다하며 또 그 말씀이 필요되 생명되며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내 가운데 목자미 주님의 손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한 권능을 나타내 보인 바 되기도 하시고 당기마의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들을 잃지 아버지의 영혼들을 잃지 않게 하신 바 되기도 하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생명을 주면 생명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팀이 나를 죽어졌기에 나를 위해 죽어졌기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의 영혼들 그러게 하신 받으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잃어버린 도 찾고 아버님 천굴량을 소망과 자랑으로 암나게 달리고 또 달려가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 접수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장년들 덕과 사랑이 넘치며 아버님 같은 장년 되기도 하시고 이 땅에 성과 사랑이 넘쳐서 만년을 천원절을 맺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더 뜨겁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접수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장년 지식으로 채책으로 무슨 지식가를 다시 한번 성가하며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로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돌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창대인들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물질을 축복 십일조로 다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내 집에 주시는 사명신에 감사합니다. 헐로부터 제명처로 가셔서 내 집에 사명 감당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초심을 갖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소망과 사랑으로 하늘의 상급단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성전을 문지기도 좋사옵나이다 고백했던 채평기자의 고백같이 내 삶을 감당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를 받아서 더 많은 열매가 치렁절 맺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내 안하고 아버지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적장으로도 아버지며 초장으로도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삶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실망할 때요 어떻게 아버지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생명 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안낫게 인도할까 하는 이런 체험명처를 받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아버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감당하는 지역장 조장 교육장님들 되어서 아버지 기관장님 되어서 아버지 평신도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생물을 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오는 소자를 알지라도 소리에 대하지 않게 하소서. 아동들도 더 충만하게 달려가며 편안하게 하시고 학생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청년도 더 뜨겁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기도 하시옵시기는 하나 기다려갑니다. 방한 천재를 얻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십자가 두 앞에 국권에 서서 아버지의 젊은을 깨우치는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시고 가난을 뜨거워지기를 원하 기다려갑니다. 자산의 감당을 뜨거워지고 비가 성성에도 열매 맺게 하시옵시기는 하나 기다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사명을 통하여 아버지가 지낸 사명으로 아버지 풍대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수때 이름으로 기다려갑니다. 각종 예배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각종 예배 그래 감당된다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예배가 되게도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모두 모두 하나가 되어 충만하게 달려가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대를 담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들이 편할되게도 하시옵소서. 나 기다렸나이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지님이 어찌고지는 미래에 대하는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교체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능력되고 욕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당자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허리로 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시고 창세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육체를 만나신 아버지의 섭리한 사랑으로 목자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오게 하시기도 하시고 더 끈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하늘의 끈없는 사랑을 역사하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새벽에 가겠습니다. 퀵예배 가겠습니다. 해우 기도가 있습니다. 낸선 한자 기도가 있습니다. 전능을 쓰고 오는 많으신 아버지의 세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준비해서 전하는 모든 주제장님들 아버지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은혜의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승계하시며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변화해서 능력으로 끌어내리며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는 큰 말씀들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원하기 바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삼아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7일간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강한 돌리게 하시옵나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주님과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한 것 같이 넉넉히 이기고 고백 아버지의 고백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기는 원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만 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를 편하시게 되는데 진리의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불같은 기도가 평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를 편하시키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통해 잡아가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만민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예배가 회복됐다고 오늘도 부모님 막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장님 아버님의 체육교도가 아버님의 충만하고 구역예배가 변화됐습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의 전체 영혼들이 그렇게 주께 아버님의 체육교도에도 아버님의 구역예배도 변화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예배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이제 스테 이름으로 다음 나이다. 푸르른 나무들과 일절만 올리신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들은 애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지금 이들을 마치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삶을 주시고 영원한 것 주신 아버지, 우리 모두는 꼭 새해 삶에 가서 삼목자의 성에서 우리 목자 함께 하기를 그 아버지 기도하고 달려갑나니 뜨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은 소망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도 좋게 말씀받게도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기뻐하시고 더 힘을 드리는 성교를 함께 말씀받게도 주옵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마무리 기도 당장의 기도를 받을 때 아버님여 축복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성도님들과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들 응답하시며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것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안진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시력도 회복되고 잘 보이며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에 축복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할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안한 안식을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